뭐예요? 조제 팬분이 보내주셨어요. 이거 뭐야? 내가 잘 먹게. 조제 양. 혹시 사람 잘 생각해? 뭐예요? 10주년이야? 여기 10년이야? 안녕하세요. 아, 늙었다, 늙었어. 이야, 조제 알도. 누가 누구세요? 대면 다 먹겠습니다. 팬분이 해주셨어요. 누군지 모르죠. 저도 모르는데. 아 그래요? 네. 제 잘못입니다. 저 다르다. 제. 씨. 저 아이스티. 저. 오랜만에 왔는데 알아보자. 뭐 오랜만입니까? 한용이 형한테 야식을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던데. 한용이 형. 네. 피자 사줬는데 피자로 되겠냐고. 네, 소고기 사준다는데. 그럼 민재가 산대요. 또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. 아, 상대 동생이네. 그러니까. 다음 날 점심 제가 샀어요. 그래서 한영이 소고기 사준다. 민재 머리 귀엽지 않아요? 어디 잘랐거든요? 아, 어제 잘랐거든요? 숙소 근처에서 잘랐는데. 아, 이 형 머리 같다. 형 오늘 아침에도 밥 먹을 때 제 머리만 보고 있었다니까. 그만큼 민재를 아끼는 거지. 그렇게 한 번도 안 먹어. 그러니까 민재가 소고기 사줘야겠다. 아. 두 경기 파이널 갔다가 두 경기 빠르게 집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 왔어요. 아예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소금치 좀 많다 생각했는데 하나만 더 잘 때려볼 걸 할 뻔했는데 아쉽네요. 확실히 뭐 형들한테도 편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준 형이나 은열이 형은 다른 형들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리시브 받을 때나 그럴 때 좀 반말도 쓰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진짜 아슬아슬한 그냥 솜만 계속 갖고 먹어가지고 수비 좀 뭐라고요? 해가지고 희한하게 오늘 수비가 저한테 많이 오더라고요. 하필 또 좀 안 되는 날이었는데 수비가 오늘 많이 오더라고요. 체력적으로 괜찮아요? 그냥 연습할 때 조금 뭐 힘들다 생각하긴 하는데 경기 전날만 괜찮은데 경기 날이랑 경기 전날만 괜찮은데 1라운드도 뭐 주전이 좀 빠진 상태로 좋은 결과 얻고 끝냈는데 2라운드도 뭐 부상당한 형들도 빨리 돌아와서 잘 이긴 다음에 1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특크할 뻔했어요. 특크할 뻔했잖아요 오늘.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트리플 크라운 할 뻔했다고? 서브 하나 모자라던데? 16부터 때리지 그럼. 그리고 그래도 1라운드 4승을 잘 했는데 다음 2라운드 때는 전승 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. 야, 온열 선수가 올 시즌 리시브도 1위인데 온열 리베로가 리시브 부분 1위 55.5%로 비시즌 때 제가 훈련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좀 자신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일본에 조준영 갔을 때 그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영상으로만 보고 배우는 거라 직접 가서 그 선수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거기 갔을 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
생각보다 애들 진짜 잘 고치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을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즈를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일부러 덤덤한 척하면서 애들 제가 좀 아무렇지 않게 해야 애들도 자신 있게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진짜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오늘 승리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. 1라운드 마무리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 분위기여서 1라운드도 네, 기분 좋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실게요. 열심히 하겠네요. 영석이 형이 절반도 못했네 지금. 그러니까 이쪽에 6개를 이렇게 하셨어요. 6개로 돼 있어요? 5개인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자 가보셨구요. 로키 다른 비결 없습니다. 오늘 서버들이 서브를 너무 잘 때려줬고 상대방 리시버 좀 흔들려서 브로킹 따라가는 데 조금 수월했고 운이 좋아서 잡았습니다. 저희 대한항공 배구 잘해서 네, 2라운드는 또 지는 경기 없이 라운드 전승 한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. 아닙니다. 10주년 음료도 받으시고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뭔가 평소보다 락커 들어왔을 때 그 책임감 느꼈어요. 저 진짜 그런 거 받아본 처음이거든요. 너무 기분 좋고 10주년인 만큼 오늘 또 잘하고 제가 잘해서 이기고 싶었거든요. 오늘 처음부터 또 뭐 선수 형이 기 살려준다고 또 공도 많이 주고 그래서 좀 1세트도 좀 잘 풀리지 않나 싶어요. 좋은 볼 많이 때리고 오늘 리시브들도 정말 리시브 잘해줬고 공도 좋았고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. 뭐겠지? 아마 전술이지 않을까. 영업 비밀. 아 이게 랠리 상황에서 제가 속공을 떠야 되는데 이게 뭘 뜰까 고민하다가 못 떠버렸거든요. 그리고 다음 랠리 때 바로 때렸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준비를 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. 저희는 뭐 지더라도 지금 항상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아직까지는 부상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때까지 버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. 지금 연습 다 잘 되고 그래서 결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지금 좋은 기세에 타서 2라운드도 저희가 잘하는 배구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부상자도 많고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젊은 애들이 잘 해줘가지고 팀이 지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시너지가. 그래서 뭐 애들이 잘하니까 뭐 저희는 열심히 뒤에서 뒷바라지 해야죠. 이제랑 공도 블록킹도 잘 잡고 속공도 성공이 되게 좋았는데 재영이는 안 잡아서 성공률이 높은 거고 규민이는 많이 따라다녀가지고 공을 많이 안 때린 거고 근데 규민이가 브로킹을 많이 잡았죠. 속공을 안 줘야 되겠어. 그래야 브로킹을 잡나 봐. 1세트에 굉장히 많이 넣으셨더라고요. 아니 재영이를 안 막아서. 재영이를 안 막는데 줘야지. 재영이는 약간 오케이 해서 버리는
버리는 카드. 그걸 파악을 네, 잘하셔. 버리는 카드를 아,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아까 3세트에 거의 싸울 뻔 하셨잖아요. 아니 석공주가 석공을 안 뜨더라고. 제가 배가 불렀나 봐 석공을 주니까. 석공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. 모든 면에서 공격이나 리시브나 이게 힘이 들어가면은 다 좀 무겁게 보이거든. 아, 오늘 한용이가 좀 많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. 뭐 움직임이 가볍지가 않아가지고 좀 가볍게 하라고 힘 빼고 가볍게 하라고 계속 얘기한 것 같아. 끝날 때까지. 짧게 넘기면 때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짧게 넘겨가지고 그냥 준비 안 됐을 때 빠르게 때린 거예요. 되게 잘 들어가죠. 그 경기에서 68.3%의 세트 성공률을 보인 세터 한 선수. 다시 이 세트 성공률이 60%를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? 오늘 한 선수로 시작해서 한 선수 끝났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애들이 잘 때려주니까 공격 성공률도 높은 거고 애들이랑 뛰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뒤처지지 않게 뛰어야죠 열심히. 각오한 맛 단계. 1라운드는 지금 뭐 전 팀이 탐색전이었으면 이제 2라운드부터 진짜 시즌이다. 2라운드도 최선을 다해야죠. 민이 가위바위보 할 거야? 프리미어 리그 할 거야? 없어. 있어 있어. 골키퍼로 망치나 지금. 안 내면 이거 가면 뭐? 헤이. 가위바위보. 김민재보다. 가위바위보. 헤이야. 끝까지 찔러야지. 맞돌이. 가위바위보 어제부터 다지지 않았어? 다시 얘기할 때도 다지고. 자 이렇게 형님들 컨디션 올려드립니다. 이때 가위바위보. 선수 형. 선수 테이핑 걸리 가면 민재로 한번 하면 돼. 형님 테이핑 가위바위보. 버튼 먹었다. 클린 저 하고 있어요. 누구요? 저 뭐야? 어디 TV야? 아리안 TV. 아리안이야. 그러니까 지금 안 좋더라. 탐색전은 끝났어. 이제 2라운드 시작이야. 이제 진짜 시작이야. 끝까지 전혀 나왔더라. 내일 수고. 수고하셨습니다.